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해적이 됐습니다. 자, 해적하면 바다, 바다하면 배인데요. 저희가 바다로 나가야 되는데 해적선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지금부터 배를 지어보도록 할게요. 바로 배를 지을 건데 좀 이따 싸울 거니까 우리 여러분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야, 근데 어떻게 짓지 이걸? 고민되는구만. 일단은 이게 방해되니까 이거 밀어버려. 내 배는 크고 강할 거기 때문에 본때를 보여주도록 하지. 나도 본때를 보여주도록 하지. 미호님은 그냥 때밖에 안 보여줄 것 같은데.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아, 근데 일단은 지금 부력이 충분한지 먼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먼저 이렇게 배에다가 설치부터 해볼게요. 부력 확인은 간단합니다. 바로 이거 봐. 아, 이거 19%가 벌써 채워졌기 때문에 옆에 벨리어 같은 것도 좀 해줘야 예쁘게 잘 다닐 수 있거든요. 따라하지 마라 김미호. 가만히 있었잖아요. 안 물어봤죠? 왜? 자,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해서 직접 만든 해적선이 완성됐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배를 다 만들었는데 제게 제일 낫죠? 내 게 제일 예쁜데? 어, 그래요? 제가 제일 배 같은데? 아무래도 지들끼리 다 지들 배가 잘 만들었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저희끼리 한번 순위를 매겨볼 겁니다. 딴딴딴. 노란색은 여기, 빨간색은 여기, 흰색은 여기. 네, 여러분 저희 앞에는 저희 각자 퍼스널 컬러에 맞춰서 상자가 놓여 있는데요. 자, 이제 자신의 색깔이 아닌 다른 사람 색깔에게 책각 기펜에다가 점수를 써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10점 만점으로 주시면 돼요. 이거 익명이죠? 네, 익명입니다. 진짜 양심적으로 적자 얘들아. 자, 저희가 이제 투표가 끝났습니다. 각자 점수를 각자 표지판에 써줍시다. 야, 진짜 니네 진짜 양심 너무 없다. 야, 진짜 너무 양심 없는 거 아니야? 아, 진짜 양심이 없다. 야, 김현재 죽을래? 김현재잖아. 아니, 0점 뭐야? 양심적으로 적자고 했잖아. 야, 나 0점 아니야. 왜 나랑 약간 비슷하게 줬네. 이거 6.517893 이거 내가 줬어. 너 이거 내가 표지판에다 적는다고 한 10초 동안 외운 거 알아? 자, 아무튼 점수는 점수니까 뒤에 보시면요. 짜잔. 순위에 맞춰서 저희가 상자를 준비해놨습니다. 아, 현재님. 네? 아, 솔직히 너무 했잖아. 우리 열매 하나씩 바꾸자. 우리한테 열매 하나씩 줘. 우리 것도 줄게. 아, 오케이. 그럼 뭐 하나씩 가져가면. 아, 그래요. 이 정도 해줄 수 있잖아. 현재님 0점은 에바했어 솔직히.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런 거는 꼴등부터 까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 그렇죠? 꼴등은 안 가거라. 자, 우든 박스에서 3티어짜리 열매가 나옵니다.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어? 뭐야? 와, 파인애플이다. 요미요미 열매. 이거 귀요미 열매인가? 에? 아, 영혼 열매인가봐요. 있어? 그리고 야미야미. 호로호로노미. 이것도 영혼 조절하는 건데. 아유. 너 왜 좋아하냐? 야, 너 뭔 생각했어? 아니야! 김미호. 뭐야! 아, 왜 때려! 뭐야! 나머지 까세요. 아, 나머지 하나는 마지막에 깔래요. 그 미호님이. 그래요. 실버 박스 두 개 먼저 까주세요. 야! 뭐야? 아, 오페오페 열매다! 그게 뭐야? 일단은 가지고 계세요. 자, 그 다음 상자는. 아, 박스! 이야! 어! 요키요키노미! 눈눈 열매에요. 눈눈 열미. 자, 열미 말고요. 열매. 열매. 자, 그 다음은 현재님! 까볼까요? 이렇게 까볼게요. 네. 까보세요. 역.
아, 어. 그다 문문 열매 같은데? 도와 너무. 도 열매, 문문 열매예요. 자, 두 번째. 어? 메로메로 어? 야, 메로메로 열매가 나왔어.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각자 남아 있는 상자는 골든박스 세 개밖에 안 남았는데요. 자, 이 3티어 열매에서는 자연계 열매가 나옵니다. 오~ 은근히 가장 좋은 열매들만 모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저부터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하나 둘 셋 피카피카 열매. 자, 그럼 미호님 골든박스야. 뭐야, 아까랑 똑같은 거 아니야? 아까랑 똑같은 거. 아, 이럴 수가. 교환하실 분 일로 오세요. 자, 다음 현대님 까주세요. 뭐죠? 그러면은 각자 지금 본인들이 총 3개의 열매가 있을 거예요. 네. 열매는 단 하나밖에 먹지 못하기 때문에. 아, 그래? 선택해서 얻으신 열매를 먹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저는 바로 열매 먹을게요. 저도요. 자. 아, 좋다. 열매 중에 뭐가 좋은 거야? 알려줄까? 오. 눈눈 열매는 작중에 그 조연. 오페오페 열매는 작중에 주연급 조연. 이거 먹겠습니다. 아, 탁월하신 선택입니다. 너 왜 찔끔찔끔 먹냐? 무서워. 미쳐 보이잖아. 아, 좋은 열매요 그거. 아, 네. 과연 그럴까? 야! 나 자연계라서 타격 안 맞지롱. 때려봐. 뭐야? 때려봐. 아, 이사기꾼, 이사기꾼. 난 다. 야! 자, 그러면은 저희가 각자 능력을 한번 써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자, 오늘은 저희가 순수 능력으로 싸울 거기 때문에, 그리고 바다에서 싸울 거기 때문에 폐기는 따로 장착시키지 않을게요. 뭐 일단 제 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원래 저는 먼저 공개하는 걸 꺼려 하지만 첫 번째 능력입니다. 와, 멋져. 빛빛 열매, 빛보다 빠른 속도의 삐까삐까 열매. 그리고 기체 검입니다. 와, 멋져. 그리고 3번. 저것도 멋지네. 4번. 5번. 어? 뭐야, 어두워. 시력을 차단시키는 거예요. 자, 이상으로 제 스킬이었습니다. 너무 좋다. 와, 별론데? 자, 다음은 현재님 보여주세요. 아, 오케이. 저 스킬이 6개나 있어요. 6개. 그 첫 번째 스킬. 오! 모래 참격이에요, 저거. 두 번째 스킬. 야, 모래 폭풍이었어요. 근데 물로 떨어뜨렸습니다. 자, 모래 폭풍. 아, 뭐해? 자, 어딨어? 세 번째 스킬. 모래 집 만들기. 자, 네 번째 스킬. 야. 자, 요거는 모래 지옥으로다가 한번 들어가면 못 나와요. 진짜? 자, 다섯 번째 스킬. 약간 모래로 상대의 수분을 다 흡수하는 능력이에요, 저거는. 아, 배고파졌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 저희가 지금부터 능력도 다 먹었고요. 악마의 열매 해적 전쟁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에 시동 걸어 주세요. 자, 그러면은 서바이벌로 만들어 주시고요. 갑시다. 주랑이다. 주랑이야. 흩어지는 거죠? 아, 흩어져야죠. 너무 멀리 가면 또 안 보이니까 조심해 주세요. 자, 이제 저희가 어느 정도 떨어진 것 같으니까요. 바로 한번 능력 전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다. 바다야, 현재. 오, 부서졌어. 오, 터졌다. 부서졌어? 바다다다다다. 바다다다다다당. 야, 현재님 배 반파된다. 뭐야? 잘 가라, 김현재. 다 미호님 앞에서 맞아주게? 아니야 막아주네? 미호님! 야, 이거! 이게 뭔데? 자기 혼자만의 방어막을 만들었네? 가나! 방패막이가 됐는데? 어디서? 뭐야, 김현재! 짜자자자자자! 받아라! 가라! 오케이, 김현재 아웃! 김미호, 방패에서 나오면 감당 돼? 아니야, 나 튼튼해가지고 안 부셔져. 안 돼, 대배! 내가 부셔졌죠? 안 돼, 대배! 배를 부셔. 내 안에 들어왔다!
야 싸봐 들어와 덤벼 김미호 내려와봐 자신 있어? 좀 더 가까이 간다 좀 더 가까이 와도 못 잡아 빠세 들어왔지 들어왔지 피해 이쪽 문 열고 한 번 더 어? 안 돼! 야 하지 말고 안 돼. 했지 안 돼! 하지 말고! 어 안 맞았고 아 이거 쿨타임 킬단 말이야 빠세 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야 민유 야비하게 배에서 안 내리고 그냥 공격하는 거 봐라 근데 민유님 배에서 내리지 않으면 날 공격할 수도 없어 빠세 좋아 의자 터졌어 의자 터졌어 나 이제 배 멈췄다 이거지 김미호. 어? 어? 김미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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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 하지 내가 마. 왔다. 근데 여기서 안돼. 오케이. 어? 자 내 배에서는 괜찮고. 아! 이거 4번. 어 안 맞았고. 어, 안 맞아. 빠세. 아! 나 자연계야. 나 자연계라고. 아. 아. 먹어. 어이. 뭔 말이야? 한국말에 한 거. 헐. 그리고 지금 모서리에 뭉쳐 있구나 김미호. 나 어딘지 알아? 어? 나랑 나 떨어질 때 너랑 자리 위치 바꿔버린다. 너가 그렇게 컨트롤이 좋다고? 그러니까 한번 시도해볼까? 자 간다. 빠세요. 어? 괜찮은데? 메롱메롱 메롱메롱. 그대지 보자고. 야 자신 있으면은. 자신 있으면 떨어지면서 오! 야 이걸 진짜 해! 자신 있으면 떨어지면서 오! 야 이걸 진짜 해! 야! 야 어떻게 했어! 야 나 됐어! 야 이걸 어떻게 했어! 신의 깐트럭이었다! 야 어떻게 했냐 이거를! 이게 된다고? 깐트럭 이게 된다고? 컨트롤러던데요 아니 말도 안 돼! 내가 제일 세다! 자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해적 뭐라 해야 돼 능력자 배틀 우승자 김미호의 날개 달린 하트백 자 그러면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신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는 모습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 아 안녕 아 안녕 이것도 보실래요?